한 맥,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맥주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맥주는 목이 따가울 정도로 탄산감을 강조하는데요. 한 맥은 이거와 오히려 반대로 가거든요. 광고에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탄산은 느낌이지 맛은 아니잖아. 수제 맥주라고 불리는 맥주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맥주를 고르는 선택지가 많아지긴 했는데요. 저는 카스 같은 대중맥주들도 좀 더 다양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맥이 출시됐을 때 반갑기도 했고요. 대중맥주 중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맥주, 바로 카스입니다. 94년에 출시된 맥주니까 벌써 29년이나 됐죠. 카스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는 데이터가 없어도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요. 요즘 이 기업이 공을 들이고 있는 맥주는 따로 있습니다. 한맥이죠. 근데 왜 오비 맥주는 효자 상품인 카스를 두고 한맥을 출시한 걸까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한맥엔 좀 독특한 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맥주 하면 떠올리는 탄산이란 키워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회식을 반대하는 캠페인도 했더라고요. 이 기업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오비 맥주를 중심으로 한 이 한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한맥의 반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맥주는 주로 탄산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이 한맥은 오히려 그 반대죠. 이 한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모든 현상은 그 뒤에 깔린 배경과 맥락을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오비의 전신은 1933년에 설립된 소화 기린 맥주입니다. 해방 이후 동양 맥주 주식회사로 상호를 바꿨죠. 오비는 동양 맥주를 뜻하는 오리엔탈 브루어리의 앞글자를 따서 나중에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동양 맥주가 맥주 생산을 시작한 게 무려 1933년, 국내 맥주 시장이 생긴 이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해왔던 곳입니다. 무려 70%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했거든요. 사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맥주는 고급술이었어요. 지금처럼 퇴근 후에 가볍게 마시는 느낌이 아니라 잘 차려서 각 잡고 마시는 술이었죠. 이홍주점이 많았던 서울 명동이나 무교동 같은 시내 번화가에서만 주로 팔았고요. 우리나라에서 소맥이 등장하기 이전의 폭탄주가 맥주의 양주를 타는 거였던 것도 둘 다 고급술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유흥주점에서 주로 소비되었습니다. 80년대부터 중산층이 형성되고 맥주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맥주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전부터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오비의 위상은 뭐 두 말하면 입 아플 정도였죠. 그땐 맥주 하면 오비였거든요. 86 서울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공식 맥주였는데다가 80년대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도 오비는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이 기업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90년대 초 점유율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비가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새로운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어난 지 5년밖에 안 된 카스를 인수했고 2001년부터는 아예 합병해서 관리했어요. 이때부터 카스와 오비 맥주, 양대 체제로 맥주 사업을 구축했죠. 당시 기준으로 카스는 영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청년층을 타깃으로 광고를 만들어 팔았어요. 수도권 점유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잘 됐죠. 아시다시피 이후 카스는 맥주 시장 1위를 차지했고 국민 대표 맥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쯤부터 맥주 시장이 좀 더 치열해집니다. 경쟁사도 많이 생겼고 맥주 트렌드에도 변화가 찾아왔죠. 전엔 강한 탄산감의 맥주가 인기였다면 이때부터는 색다른 맛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어요. 오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입맛들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 카스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였죠. 오비는 대한민국 대표라고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고 신제품 개발에 들어갔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에게 잘 맞는 라거를 만드는 게 목표였죠. 우린 워낙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여기에 맞는 부드러운 맥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때 나온 게 한맥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맥은 탄산감이 강한 맥주는 아닙니다. 부드러움을 강조한 맥주죠. 소비자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거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톡 쏘는 맥주만큼이나 부드러운 맥주를 선호한다고 했대요. 때문에 새로운 맥주의 컨셉은 그동안 맥주 시장에서 강조되어 왔던 탄산감이 강한 맥주와는 반대로 가기로 했죠. 그럼 부드러운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오비는 새 맥주에 쌀을 넣기로 합니다. 한맥의 기본 원료엔 맥아, 홉, 물, 그리고 쌀이 들어갑니다. 생소하실진 모르겠지만 아시아 지역은 쌀을 넣어서 맥주를 만드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맥주를 딱 마셨을 때 쉽게 마시려면요, 북유럽 지방의 묵직한 맥주들과는 다르게 가볍고 부드러워야 하는데요, 쌀을 쓰면 맛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맥주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면 탄산이 센 맥주들보다 배가 덜 부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장점이라면 장점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한맥은 이 맥주에 들어갈 쌀을 고르기 위해서 전국을 뒤졌다고 해요. 어느 지역의 쌀이 좋을까? 고심 끝에 결정한 쌀은 순창쌀이었습니다. 순창 지역의 쌀은 전국 브랜드 쌀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쌀 생산지에서 공장까지의 거리가 2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었죠. 이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해서 쌀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쌀을 들고 전문가를 찾아갔죠. 맥주에 들어갔을 때 최적의 맛을 내는 저장 온도나 도정 비율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맥주의 쌀 함량을 높이면 맥아에서 오는 묵직한 풍미가 줄고 낮으면 목 넘김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을 찾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긴 준비 끝에 2020년 파일럿으로 한맥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정식 출시를 했죠. 이때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 역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강한 탄산감만이 라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한맥이 다른 맥주와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맥주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한식과 페어링으로 즐기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했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외식 산업에서 와인 페어링, 전통주 페어링 같은 키워드를 자주 볼 수 있죠. 와인 페어링이라고 하면 와인과 잘 어울리는 안주를 말하는데요. 보통 한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 추천되는 게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은 맛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탄산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거든요. 오비맥주도 이런 페어링 비율로서 한맥을 어필했어요. 몇 가지 캠페인을 보면 이게 잘 드러나는데요. 21년에 진행했던 흰맥플레이스가 대표적입니다. 전국의 한식 맛집을 선정해서 흰맥플레이스로 선정하고 인증마크를 달았어요. 삼겹살, 족발, 곱창 같은 한식과 한맥이 잘 어울린다고 광고를 한 거죠. 이원인 셰프와 협업한 한맥 한상 프로젝트는 좀 더 노골적입니다. 아예 한맥과 잘 어울리는 한식 메뉴를 개발했거든요. 작년 10월에 진행했던 부드러운 회식 캠페인이란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포근 문화라는 게 있죠? 회식에서 특히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일부 남아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한맥이 회식 때 술 좀 적당히 먹자고 캠페인을 한 거예요. 당시 언론들도 이걸 주목하기도 했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한맥이 가진 제품적 특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소맥 말아 마시기보다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음미하면서 적당히 즐기자는 거죠. 이런 한맥이 올해 한 번 더 리뉴얼을 합니다. 컨셉과 특성을 좀 더 강조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요. 라벨 디자인이 바뀐 걸 보니까 좀 더 잘 다가오더라고요. 일단 이 캔에 새겨져 있는 스무스 테이스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캔을 이렇게 매트한 재질로 쓴 것도 부드럽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뭐 맥주가 부드럽다는 건 잘 알겠고 중앙에 있는 금색 엠블럼은 우리나라 전통 기하문을 활용해서 쌀을 표현했다고 해요. 라벨도 자세히 보면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패턴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벼가 자라는 들판을 이미지화한 거라고 합니다. 이 한맥을 개발한 오비맥주의 이노베이션 센터가 쌀로 유명한 이천에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한맥은 이래저래 쌀의 진심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덕분에 해외에서 맥주로 상을 받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라벨 상단은 맥주 거품을 상징합니다. 맥주 맛 자체에서도 부드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거품의 질감도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강조한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맥이 표현하고 싶었던 걸 라벨 디자인에 다 넣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니 라벨 디자인을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리뉴얼된 한맥의 가장 특화된 전용잔은 또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신기했던 부분은 이 잔의 바닥입니다. 이 음각 때문에 맥주를 따랐을 때 거품이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컵 맨 윗부분이 이렇게 좁은 이유도 거품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고요. 기존의 한맥보다 20초 정도 더 거품이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맥에서 알려주신 대로 한번 따라 마셔봤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많이 마셔오던 맥주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워요. 탄산이 그렇게 거칠지 않고 진짜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셔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캔으로 따서 그냥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잔에 따라서 거품을 내는 게, 왜냐면 이제 거품 자체가 주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한맥은 대중맥주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도전이긴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해온 맥주와는 다른 요소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로 반갑긴 하더라고요. 저는 시장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등장할 때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도 극대화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경험해보기 전에는 어떤 게 자기 취향인지 모르거든요. 다양한 상품들을 경험해보고 이 상품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는 거죠. 그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나가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고요. 맥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은 가볍고 강한 탄산감을 가진 맥주로 획일화되어 있었죠. 이걸 아주 차갑게 해서 뜯자마자 벌컥벌컥 마시기 바빴고요. 이런 맥주들은 탄산을 통한 자극으로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부드러운 맛과 질감의 맥주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이런 점에서 한맥이 부드러움을 강조해서 차별화를 추구한 점은 긍정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맥주 특성에 따라
따라서 어떤 음식에 더 잘 어울리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 중 하나고요. 이런 다양성이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엄청난 득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 리뉴얼된 한맥으로 부드러움에 집중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는데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